누가 한국교회의 지금의 한국교회사 130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수를 담은 표현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 진심은 초대에는 순교로 나타났고 그 후에 부흥 시대에는 그 진심이 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 진심을 이어받아서 이 진심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는 말은 매우 모호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때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이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어디다 담느냐 하면 세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담는다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가 그랬듯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것 같고 망한 것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 그게 뭐가 다르냐? 어디를 굳이 파헤치려고 하느냐? 이런 데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중간중간 막막한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열심히 믿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그냥 덤덤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과 내 존재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위대하게 인식이 되어야겠다라는 각오에 진심 어린 소원을 또는 무슨 간구를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을 대접하시거나 응답하시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제대로 기대와 맞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심에 한 점의 티끌도 남지 않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네, 옳은 것입니다. 진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흠한 순도를 높이는 회개, 그리고 각오를 바침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위대한 인생, 그리고 기적 같은 신앙생활을 바라게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티끌 하나 없는 무흠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순백이 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아무 때도 묻지 않은 종이장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작품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에 누적된 어떤 지혜나 분별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진심이 아니라 우리가 갈수 없는 길, 우리는 어디에서 이미 걸리냐 하면 율법에서 이미 걸립니다. 율법이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뭐더 순전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이미 다 붙잡히는데 그 붙잡히는 것이 없는 진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디나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그의 위대한 뜻과 권능과 내용과 과정을 담겠다 그러는 거죠. 성경식 표현으로는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를 담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혼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좋은 예라고요. 네 실패를 잊지 마라. 그러니 다음엔 잘해라가 아니라 네 실패가 일한다.
네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는 일을 너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네 한계, 부족, 그 자책 게다가 내가 보배를 감추어서 내 일을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각